이제 그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륵불 입상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아주 후덕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후덕하게 생겼는데 이런 미륵불 입상이 이건 수나라에서 만든 불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장율사가 중국에 가서 수나라 때 만든 그 불상 양식을 보고 와가지고 이런 불상을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뜯어보면은 여러 가지로 비슷하죠. 얼굴인 사각진만큼 이렇게 아주 후덕한 것도 같고 또 입상으로 이렇게 심우의 여원인을 하고 있는 것도 같고 그런데 다만 여기서 틀린 거는 이 옷주름이 틀리단 말이에요. 옷주름이 배리 삼체석 불일 경우에는 물결 치듯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옷주름 표현법이에요. 이 수나라상에서는 이렇게 사선으로 밑에서 이렇게 달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머지 전체적인 느낌은 아, 참 비슷하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에서도 미륵보살의 시대는 가고 미륵불이 출현했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 수나라 통일 이후에는 미륵보살상보다는 미륵불상이 많이 만들어진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라에서도 이제 우리도 청산할 때가 됐다 생각을 하고 이제 다 모든 여건이 또 다 맞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김춘추의 모습으로 미륵불 입상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성골왕통이 끊어져서 진골왕통이 이어졌다. 그래서 그 진골왕통의 처음 시작은 태종모여랑 김춘추부터다 하고 배웠죠. 역사 시험에서는 그렇게 써야 정답이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삼국시대 역사를 기록한 책은 두 가지밖에 안 남아있죠. 현재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 두 가지가 남아있다. 남아있는데 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역사학자들도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삼국사기가 언제 써졌는지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하세요. 삼국사기는 1145년에 써집니다. 1145년에 써지니까 선덕여왕 시대로부터 따지면 503년 만에 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국사기는 김부식이라는 이가 유학자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유교사관에 입각해서 정사라는 것을 써놓습니다. 그래서 그 정사체에 입각해서 삼국시대 역사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그 이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얘기는 전부 유교적인 합리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김부식이 생각할 때 미륵보살을 출현시키기 위해서 여왕을 옹립했다 하는 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유교적인 생각이라면 남자 왕통이 끊어져야 여자가 쓴다 하는 생각이지 그 밖에는 생각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부식은 그렇게 쓰는데 이건 자기가 꾸며내야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써놓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나름으로 이해를 해서 쓰는 소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국인이 이르기, 나라 사람들이 이르기를 해서 중국 사람들이 마치 듣고 쓴 것처럼 그렇게 줄을 달아놨어요. 줄을 달아놔서 이 박혁거세부터 진덕여왕까지 28대 왕은 28왕은 성골이라고 그러고 성인성자 이제 태종무열왕부터 말왕까지 끝왕까지는 진골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해서 확실한 자기 주장도 이라고 하지도 않고 중국 사람이 듣고 쓴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줄을 달아놨단 말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진골 성골 나누는데. 그러니까 1280년에 일연대사가 삼국유사를 지으면서 일연대사쯤이면은 불교사관에 입각해서 이제 역사를 다시 쓴 건데 여기서는 못 벗어났단 말이죠. 일연대사는 더군다나 이제 거기다가 아주, 아주 말뚝을 박아놨어요. 뭐라고 말뚝 박은 거 하니 김부식이 얘기를 아주 확실한 것처럼 못을 박은 거예요. 성골 남자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여왕이 섰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일연대사가 135년 뒤에 역사를 삼국시대 역사를 더 불교사관으로 쓴다고 그러면서 이 사실을 더군다나 더 여왕이 성골이 끝났기 때문에 여왕이 쓴 것처럼 그렇게 써놨단 말이죠. 그거는 고려시대 사람으로는 도저히 그 이르기 화신으로 여왕이 출현했다는 생각을 발상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고려시대 불교는 이미 선덕여 왕시대 불교하고 영편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성골이라는 골품 하나를 김부식이 추가를 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성골 남자가 다 끝나서 저 여왕을 세웠다고 그런다면 김춘추 같은 분명한 혈통이 있는데 어째서 끝났다고 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 가게만 봐도 그런데 그 가게 이외의 남자들도 얼마든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골 남자가 끝났기 때문에 여왕이 섰다는 건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성골이라는 건 김부식이 허구로 만들어낸 하나의 골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골이라는 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진흥왕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들만 진골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진흥왕의 혈통을 타고난 이들이 끝나는 게 언제냐 하면 해공왕이 치해당할 때예요. 그러니까 진흥왕이 등극하는 거는 540년입니다. 540년인데 해공왕이 치해당하는 거는 이 780년이에요. 240년의 차이가 있죠. 제가 늘상 얘기하죠. 한 문화의 수명이라는 거는 250년 전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한 240년이에요. 8대. 38은 24, 8대쯤 가면은 대개 그게 늙어서 끝이 나요. 여기도 그 법칙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원성왕 이후에 그 신라 왕통이라는 거는 진골이 아니죠. 사실 진골이 아닌데 자기들이 진골 아니라고 그러면은 왕노릇 못하니까 진골이라고 계속 우겼겠죠. 사실 진골 왕통은 해공왕에서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지 이렇게 돼서 진골 혈통 중에 진골 혈통인 김춘추가 당연스럽게 왕이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왕이 계속